안녕하세요. 해운대에서 그림 그리는 폴 할아버지예요.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은 스토리죠. 그림 그리지 않고 이야기로 그리는 그림 스토리예요. 아, 스토리하고 이제 이별하려고 오늘은 광안리 나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요. 지금 우산 밑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빗방울 떨어지는 것이 화면에 조명이 있으니까 조금 보이네요. 여기 펭수가 떡 서가 있습니다. 펭수가 한 2년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 광안리 해변에도 큰 펭수, 작은 펭수에서 펭수가 한 7마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 서핑하는 서평수라 해가지고 서핑하는 평수가 또 등장했습니다. 아, 여기는 광안리 해변이고요. 광안리 해변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광안리 해변 중앙광장입니다. 중앙광장 이벤트 광장 직전이고요. 아, 여기는 펭수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4시 조금 넘었네요. 4시 조금 넘어서 새벽입니다. 새벽이라서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조명이 있는데 오다 보니까 펭수 앞에 화가 있습니다. 펭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황소도 한 마리 있습니다. 올해가 황소의 소의 해다고 소를 한 마리 갖다 놨네요. 이 소가 정말 크고 이 황소입니다. 황소. 실지 이만한 소가 한 1,500만 원 할 거예요. 1,200에서 1,500 그 정도의 건대가 이 되게 많이 나가는 소입니다. 이 작가가 아주 이 근육을 되게 많이 붙여놔서. 그런데 이 뭐 작품값은 실지 그것보다 한 10배는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받았는가 모르겠네요. 광안리 이 해변 사무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작품 얼마나 줬는가. 광안리 해변은 이 예술 작품을 한 6개 정도 갖다 놨죠. 한 6개 정도. 뭐 우리 한국 작가로서는 제일 유명한 백남준 씨부터 시작해서 또 세계적인 작가들 작품을 구석구석에 놔놨는데 제대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도 뭐 매일 눈에는 보입니다. 눈에는 보여서 또 보는 사람들은 다 보겠죠. 뭐 이런 소도 있고요. 저기 광안대교가 또 보이고 아침이라 차 소리는 별로 안 나고 그냥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파도소리 조금 나네요. 파도 소리 좀 들리십니까? 이제 아직까지 새벽에 명은 밝아오는 시간은 아니고 너무 이른 시간이라 새벽 여명은 밝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그냥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할까요? 할아버지는 거의 3시 한 40분이면 일어납니다. 3시 반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오늘은 야외 촬영하지 않고 집에서 이야기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지면 책상에 앉아서 잠시 조금 생각 좀 하고 또 세수하고 나면 그냥 밖으로 나와요. 이게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해도 밖으로 나와요. 그게 제일 문제죠. 근데 그 시간에 뭐 밖으로 나와서 뭐 하느냐 이러면 산책합니다. 저는 아침에 산책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 정도 해요. 그래야 하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몸도 조금 많이 준비가 되죠. 하루 생활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림을 그리고 또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죠. 근데 참, 매일 새벽 3시 반에 눈을 뜨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된것 같네요. 아, 그전에는 새벽에 일어나긴 해도 뭐 의식적으로 몇 시에 일어나는가? 아, 체크는 잘안 해봤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아, 내 생활에 있어서 보탬이 되는, 아, 루틴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날짜도 막 적었습니다. 아, 오늘은 400 몇십 며칠째, 뭐, 이런 것까지 매일 하루하루, 그 날짜를 적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날짜는 적지 않습니다. 날짜는 적지 않고, 대략 막 2년 반 정도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오늘은 펜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 해서 컨텐츠장이 만들고 있어요. 다음 주간부터는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 그 컨텐츠로 가려고, 사실 오늘 또,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과의 풍경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이래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별로 넓지 않아서, 아, 그림은 매일 바꿔서 그릴 수 있으니까 또 지난 한 주간 그려놨던 그림 가지고도 만들려고 했는데, 아, 또 이렇게 새벽에, 아, 비 오는 이 광안리 해변까지 나와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촬영하면 또 올리죠. 저는 촬영한 것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비 오는 날 광안리 해변에서 펭수하고 이야기하는 이 영상이, 아, 그래도 정말 참, 아, 소중하죠, 저한테는. 그리고 또뭐 쉽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 이 장면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서 업로드합니다, 저는. 아,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들이나 운동선수들의 근육, 몸 이런 것은 거의 완전 습관처럼 루틴이 막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일어나는 동작들, 이런 것들을 루틴이라 하더라고요. 그 루틴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아, 그게, 아, 세계 최고가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림으로서는 세계 최고가 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서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루틴을 만들려고 정말 작정을 하고 매일 3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내 손의 근육이, 내 머릿속의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라고, 아, 그 시간에는 꼭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놓지를 못해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싶어. 저는 매일 그립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새로운 것을 그려서 업로드를 하죠. 아, 내 손의 근육이 그림 그리는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리 속에 새로운 창작을,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아주 바라는 거죠. 그 바라는 바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우산 속에서 펭수하고 이야기하면서 조명 속에서, 조명 앞에서 지금, 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되게 싱그럽고 재밌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촬영하는 것으로 야외 촬영은 당분간 좀 쉴까 합니다. 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그림 이야기로 금요일은 그림 이야기로 나의 그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까 해요. 그럼 다음 주간에 봬요. 안녕, 바이. 파도 소리와 비 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래요. 파도 소리가 좋습니다. 우산에 떨어지는 비 소리도 좋고요. 또 잠수하는 펭수도 있습니다. 잠수하는 펭수. 광안리는 펭수 천국입니다. 펭수 천국. 이 펭수하고 이야기하면서 펭수를 몇 마리 더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비치베드에 앉아있는 아주 멋있는 펭수도 있습니다. 야자수 두 개가, 야자가 두개 열려있는 야자수네요. 피크닉하는 펭수도 있습니다. 피크닉하는 펭수도 있고요. 조금 더 멋있죠? 비 소리 멋있지 않습니까? 비 소리와 파도 소리가 펭수들만 차지하고 있는 광안리 해변입니다.